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수의사 김구철입니다. 자, 오늘은 에나멜 저형성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나멜 저형성증이라는 것은 치아의 제일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에나멜층이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빨이 잘 부러진다든지 이빨 표면이 깨져나가는 그런 이제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치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나멜 저형성증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나멜 저형성증이라는 거는 일단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고 이게 이제 치아의 모식도인데 치아의 제일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층을 이제 우리가 에나멜층이라고 그럽니다. 법랑질이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얘기를 하죠. 법랑질이라는 거는 이제 아주 딱딱하게 이제 말 그대로 에나멜처럼 이렇게 딱딱한 이런 이제 에나멜들이 이렇게 뭐라 연필 같은 이런 것들이 쫙 모여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나멜층 같은 경우는 우리 신체에서 가장 딱딱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뭔가 문제에 의해서 주로 이제 아기 때이 치아가 잇몸뼈 안에서 자라고 있을 때 뭔가 되게 많이 아프다든지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 때문에 제대로 이제 층이 잘안 만들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약해지게 되겠죠. 약해지면은 이게 나오면서 손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와서 이제 다른 데서는 충격에 대해서 다른 건강한 층들은 그 정도 충격 음식물을 씹는다든지 뭐 이런 거에 전혀 손상을 받지 않지만은 이런 약한 층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상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한 층들이 손상을 받아서 깨져나가는 상황이 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충치가 잘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제일 바깥에 이제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시리게 되죠. 시리고 우리 찬걸 먹는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이 닿는다든지 하면은 그게 직접적으로 그런 자극이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하게 돼 가지고 더 시립니다.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각이 바깥에 가장 딱딱한 보호층이 없어지기 때문에 치아가 잘 부러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치아가 이렇게 에나멜 저형성증에 걸린 강아지의 치아를 보면은 이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치아의 일부분이 색깔도 변해 있고 아주 매끌매끌한 층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정상적인 층이 되겠죠. 정상적인 층이 되는데 비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에나멜 층이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벌써 이렇게 깨져나가 있는 경우가 아주 많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져나간 부분에 착색이 돼가지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해 있기도 하고 에나멜층 자체의 색깔이 이렇게 다른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이런 에나멜 저형성증에 걸린 치아들을 어떻게 처치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같이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빨들이 다 상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들 같은 경우 이제 에나멜 저형성증이 오게 되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정한 하나의 이빨만 그렇게 특정 부분만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전체적인 모든 이빨들이 손상을 받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같이 이렇게 뭐 보시면은 뭐 여기라든지 여러 부분에 송곳니라든지 한 부분이 이렇게 손상을 받아서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송곳니도 많이 이렇게 벌써 표면들이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깨져나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도 볼 때도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쭉 색깔도 많이 변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색깔이 변한 게 치석들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변한 게 아니고 에나멜층이 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색소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변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치아들이 손상을 받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나멜 저형성증 같은 경우에 이제 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 많은 이빨들을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에나멜 저형성증의 치아를 치료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벌을 이용해서 약해진 부분 아니면 미리 깨져나갈 부분을 미리 이렇게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약해지고 손상받은 부분을 제거를 한 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레진을 이용해서 떼어주게 되죠. 손상 받은 부분이 크게 데미지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손상 받은 부분이 작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레진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수복, 떼어줘서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조직처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떼어서 이제, 비슷한 모습,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어주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 부분 같이 송곳니라든지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송곳니의 위에 쪽이 이렇게 깨져 있다든지 해서 부딪히는 부분이나 충격을 많이 받는 부분 아니면 치아에 너무 많은 부분이 손상을 받았을 것 같은 경우에는 레진으로 이렇게 때웠을 때 덮었을 때 다시 깨져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크라운을 해서 씌워주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라운을 만들어 오게 되죠. 얘 같은 경우 아래쪽에 있는 송곳니를 두개다 크라운을 씌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크라운을 만들어 가지고 치아에 이렇게 이제 씌워준 상태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손상이 별로 안 심한 치아라든지 아니면 데미지를 많이 안 받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레진으로 떼어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크라운을 씌워서 전체적으로 치아를 교정을 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난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색깔들이 조금씩 다르죠. 색깔들이 조금씩 다르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제 떼어놓은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위에 송곳니 같은 경우는 손상받은 부분이 별로 없어서 떼운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 이빨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라운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런 식으로 손상받은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레진을 이용해서 떼어주게 됩니다. 레진을 이용해서 떼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런 모습으로 손상받은 부분들을 레진으로 떼운 후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상당히 깨끗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덜해져서 강아지들이 많이 편안해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예가 되겠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모든 치아가 에나멜이 형성 부전 그러니까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손상받은 에나멜층이 많은 강아지였습니다. 그래서 큰 이빨들 기능을 많이 하는 송곳니라든지 위에 쪽에 큰 어금니 같은 경우는 크라운 처치를 했습니다. 반대쪽도 보면 송곳니 쪽에 이렇게 많이 깨진 부분들이 보입니다. 중간중간에 조그만 소구치들 작은 이빨들도 손상받은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되죠. 이런 치아들을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크라운을 씌우고 레진으로 수복을 시켜준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치아에 관한 치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하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막상 하고 나서는 환축들이 훨씬 막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활발해지는 것도 훨씬 활발해졌다는 걸 보호자님들이 느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어막 그런 말씀을 듣고 뭐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